도장콩. 그렇지. 커피 필터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어드벤트 캘린더 만들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스탬프지 도장. 네. 민주가 있지요. 오, 진짜 많다 근데. 핑크색 칼래요. 엄청 많다. 다양한 색이 들어있어서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구매 당시 만원대였는데 9,000원대로 내렸어요. 18, 19, 20. 와, 20가지 색깔이다. 그럼 이거 도장 찍어볼까? 그래, 좋아. 어디? 자, 여기에다가 1 어디 있어? 좋아요. 1부터 찍어봐. 1. 우와, 예쁜 2가 됐네. 어드벤트 캘린더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감성에 좋고요. 이렇게 숫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학습적으로 접근하면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아이가 모르면 반복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재미있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잘했어. 간식이 들어갈 커피 필터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요. 너무 많이 접지 말고 여기에 딱 맞춰서. 여기 딱 맞춰서. 엄마는 접고 들어가 테이프 붙일게겠지? 어드벤트 캘린더 만들기 준비물입니다. 숫자가 적힌 커피 필터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요. 가운데 부분을 펀치로 뚫고요. 커피 필터를 벌려서 간식을 넣어주세요. 구멍에 막근을 통과시켜주세요. 다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테이프를 붙이면 완성입니다. 아이가 선물을 뜯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인지 하루하루를 고대해요. 사탕인가? 7일 막대 사탕인가? 사탕 먹을 거예요? 뭐가 있나 봐요. 저는 가랜드를 만들어서 24개를 한꺼번에 달기엔 좁을 것 같았어요. 행잉 트리로 꾸미신다면 모두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쭈쭈가 뜯어서 먹으면 남은 막근을 사용해 이후의 숫자를 달아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좋아. 조명을 달아놓으니 분위기가 좋아요. 쭈쭈와 폼클레이로 네킨을 붙였는데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참조하세요. 다음 영상은 솔방울 트리 만들기입니다. 연말이라 분주하시겠지만 마음만은 훈훈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